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녀석 인스타 360 ONE X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인스타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이 카메라는 중국 출신입니다. 인사해. 니하오, 칭 딩유에. 이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입니다. 360도로 찍으면 뭐가 좋은가? 바로 오프닝에서 보셨던 이 영상들처럼 굉장히 멋진 화각들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일반 카메라처럼 평범한 화각의 영상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이렇게 매우 넓은 화각의 영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 방식이 이전에 우리가 하던 작업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존에 촬영을 할 때에는 원하는 구도에 우선 카메라를 두고 촬영을 했죠. 하지만 이 카메라는 일단 찍습니다. 구도 맞출 필요 없이요. 물론 이 카메라의 위치만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원하는 구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카메라의 무게가 무려 115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에 이렇게 꽂아서 쫙 이렇게 이 끄트머리에 들고 있어도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긴 막대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정말 드론 못지 않은 영상들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럼 이 막대가 영상에 보이지 않느냐고요? 놀랍게도 영상에서 이 막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비저블 셀카 스틱이라고 하여서요, 이 막대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촬영본에서 셀카봉을 찾을 수 없고 내 주먹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를 어딘가에 달고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헬멧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멋진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카메라만으로도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지만요, 전용 앱을 쓰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전용 앱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의 연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귀찮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앱은요, 그런 불편한 점들을 최소화시켜 주었습니다. 일단 연결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켜자마자 바로 와이파이가 이 카메라 안에서 실행이 되고, 휴대폰에서 앱을 딱 켜면은 연결 바로 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막 연결하느라 크게 귀찮거나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앱을 켠 다음에 촬영 모드로 들어가면 굉장히 신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의 앱과 이 카메라를 연동시켰는데요, 자 카메라가 여기 보이죠? 자, 카메라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도 흔들리죠? 근데 자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도 영상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긴 하는데 이게 약간 움직임에 의한 그런 흔들림인지 막 각도가 변하거나 그런 구도에 의한 흔들림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카메라 내부에 있는 자이로 센서 덕분에 지금 이 화각에서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막 뛰어도 카메라의 흔들림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카메라 이름 옆에 멋지게 붙은 플로우 스테이트 덕분이죠. 하지만 이 카메라의 흔들림 보정 방식이 전자식 손떨림 방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에서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이런 약간의 잔상, 전문용어로 지터가 발생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막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들고 뛰는 정도라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꽈뚜룩과 정말 있는 힘껏 달렸거든요.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는 이 카메라를 즐길 수 있게 여러모로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촬영된 360도 영상을 바로 편집을 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의 간단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각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소개시켜드렸던 고프로 퓨전의 오버캡처처럼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영상을 캡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제가 영상보다 더욱 재밌다고 느낀 것은 바로 사진 편집이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찍은 셀카가 있는데요, 이것을 앱으로 보면 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이 360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즉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이것을 인스타에 올리면은 인스타가 될 수 있겠죠. 인스타에 올리면 인스타가 될 수 있는 인스타 카메라 인스타 360 ONE X. 라임 오졌다. 그리고 360도 자체에 이런 스티커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촌스럽지만 꽤 재밌어요. 이 카메라로는 일반적인 동영상 외에도 슬로우 모션 약 4배 정도 가능하고요, 타임레스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장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현재 이 카메라의 최저가가 한 50만원대 초반인데요, 이 카메라와 비슷한 성능이지만 약간 떨어지는 고프로 퓨전 같은 경우에는 89만원에 출시를 해서 지금은 약간 저렴해졌습니다. 아무튼 이 인스타 360 ONE X가 더 저렴하죠. 이 카메라의 주요 특징을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카메라의 자세한 스펙들, 뭐 예를 들어서 5.7K 해상도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1800만 화소로 사진 찍을 수 있고, 뭐 조리개는 f2.0이고 뭐 이런 스펙들을 더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들처럼 그렇게 스펙이 중요한 카메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말해버렸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추려서 미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방수인가요? 방수, 아쉽게도 방수는 아닙니다. 뭔가 방수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케이블도 노출이 되어 있고, 뭐 물론 노출된 케이블들 중에서 방수인 폰들도 있지만, 하지만 방수가 가능한 방수 케이스 액세서리를 팔고 있으니까요, 물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찍을 수 있나요? 얼마나 찍을 수 있냐면요, 일단 여기 스펙시트에서 가져온 표를 참고해보시고요. 세 번째, 내장 마이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지금은 인스타 360의 내장 마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멀리서 촬영을 하는 일도 많으니까 이 상태의 녹음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작감은 어떤가요? 이 조작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 카메라는 버튼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개예요. 일단 이 작은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사진 모드로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이 작은 버튼을 눌러서 영상 모드로 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녹화하고 싶을 때는 이 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누르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 내에서 또 모드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큰 버튼을 한 5초간 누르면은, 5초도 아니고 한 2초 정도 누르면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지금 타임랩스고요. 또 약간 누르면은 HDR 비디오, 또 누르면은 그냥 영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치 액션캠 다루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요즘 액션캠들은 되게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 또 터치 스크린도 되는데 비해서 얘는 딱 이 두 버튼만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 안에서 복잡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다섯 번째, 튼튼한가요? 사실 액션캠이라고 소개된 제품 중에서는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플라스틱이니? 그리고 이 유리알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때 약간 이 유리알을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어딘가에 띄워놔야 돼요. 또는 이 제품을 살 때 같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있는데 거기에다 담아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로도 편집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편집하는 게 쉬운가요? 사실 쉽기는 합니다만 귀찮습니다. 쉬운 것과 귀찮은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앱으로 옮긴 다음에 그 앱에서 또 추출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기거나, 두 번째 방법은 이 카메라 아래에서 이렇게 SD카드를 빼가지고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 PC 전용 프로그램에서 촬영된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전용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한 다음에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을 하면 됩니다. 편집을 할 때는 또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왠지 고프로, 즉 타사의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접 위치 조정이나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영상을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꽤나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촬영이나 아니면 간단히 인스타에 올릴 용도라면은 그냥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완료한 다음에 업로드하고 싶은 곳에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꼭 컴퓨터로 편집을 해야 될 때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샀는데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편집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네, 제가 다음 기회에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촬영하고 어떤 식으로 편집하면 되는지 그 워크플로우를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스타 360 1X, 아우 참 이름 한번 발음하기 어렵네, 이 카메라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이 카메라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스타 360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매 링크는 아래 있습니다. 무튼 오늘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하바!